여기는 뉴욕입니다. 일단 호텔에서 체크인하면서 주신 건데 물이 두 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뭐 인포메이션이 적혀있는 거 그리고 쿠키! 네, 뉴욕에 왔고요. 일단 뉴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한 군데인데 오늘 비행은 매우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너무 어쨌든 원래 저희가 정말 타임스퀘어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서 지내다가 저희가 이번에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호텔을 바뀌어서 저희는 이제 로월 맨해튼 쪽에 있고요. 자유여신상이 매우 가까워졌더라고요. 하지만 자유여신상 이미 가봤고 나갈 수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네, anyway. 이제 방에 가서 뜯어봐야겠어요. 택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티파이, 네. 그래서 한 건데 우리 소칭도 소연이도 여기서 케이스 샀는데 그때 하필 막 코로나 막 터지고 이제 막 좀 거기도 이제 미국도 막 정신없고 그래서 소연이 무려 막 두 달인가? 세 달인가 만에 배달 받았다고 하더라고. 소연이는 이제 두바이로 받았는데 저는 다행히 그렇게 늦게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뜯었고 두 개를 샀는데 처음 구매하는 거에다가 뭐 아무튼 할인 프로모션 해서 10% 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종에 따라서 뭐 가격도 더 저 최근 모델일수록 뭐 아이폰 12 뭐 이런 거 있어서 더 비싸고 저는 지금 XS를 쓰고 있거든요.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케이스 생각보다 되게 예쁜데 굳이 이렇게 포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죠. 제가 산 거는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그려진 것처럼 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안에는 이렇게 이런 라이트? 사실 이번에 처음 사보는 건데 좋다고 생각되는 점은 이 범퍼 부분이 되게 강해가지고 되게 딱 여기가 범퍼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좀 핸드폰 케이스가 보호가 잘 된다는 점. 여기에 케이스티파이 그 특징인 이 그 케이스티파이가 이렇게 카메라 부분에 이렇게 다 쓰여 있고 안에는 땡큐 메시라고 써있네요. 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투명 케이스. 장점 중에 하나라면 색깔 선택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이제 프레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를 뭐 전체가 검정색인 거에 이 테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투명 부분에 이 테두리는 검정으로 하고 싶어서 검정으로 했는데 이제 그냥 이 기본 베이스에다가 뭐 여기는 뭐 빨강색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색으로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좀 솔직히 핸드폰 케이스 치고는 가격이 많이 나가는 편이어서 저도 사실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왕에 한번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뉴욕 비행을 앞두고 제가 미리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도 튼튼한 느낌? 버튼도 잘 눌리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가 먹고 싶은지 약간 지금 살짝 출출하긴 한데 뭐가 먹고 싶은지를 이번에는 이거밖에 안 샀어요. 뭔가 말이 이상한데? 이번엔 이거밖에 안 샀어요. 네. 저는 이제 씻고 밥을 먹어야겠죠? 우버이츠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한식을 시켰고요. 반찬들 김치볶음밥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순두부찌개.
진짜 순두부찌개 이 정도면 처돌이 아닌가요? 아, 이거 따로 시킨 당면, 밥입니다. 엄청 피곤해서 자다가 밖에 이 봉투 놔두고 가는 소리에 깼거든요. 어쩜 이렇게 순두부만 먹는지. 이 잠옷 입고 보스턴에서도 순두부 먹지 않았나? 진짜. 나 순두부 엄청 맵게 해달라 그랬는데 얼마나 매울련지. 국물이 엄청 빨간데. 이거는 해물 순두부입니다. 맵다 맵다. 오, 매워. 딱 좋은 것 같아요. 당면이 조금 뿔 수 있도록 놔둬야겠어요. 보통 평소에 아무리 맵게 해달라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은데 여기는 매워요. 오케이, so let's put together a starting lineup, shall we? Stanley, of course. I'm sorry. What do you play? I don't remember saying that. I heard it. Well, people hear a lot of things, man. Other starters, me, of course. I heard it that time. I'd like to play. If it's just for fun, I play basketball. Yeah, who else? We have Jim. We have Ryan, the new guy. Right, untested. 오늘 점심은 또 치콜레입니다. 치콜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난 보스턴처럼 똑같이 칩스 시켰고, 그 다음에 과카몰리. 똑같이 항상 저는 똑같은 거 먹거든요.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볼로 먹으면 먹다가 남으면 이제 또 뭐 가져갈 수도 있고 닫아 놓을 수도 있고 편한 것 같아서 저는 볼을 좋아합니다. I would share a few thoughts of wisdom and inspiration. 양이 엄청 많아서 다 한 번에 절대 다 먹을 순 없어요. You've heard it's loser college for remedial teens, 20-something dropouts, middle-aged divorcees. And old people keeping their minds active as they circle the drain of eternity. That's what you've heard. However, I wish you luck. 맛있다. 역시. Okay, you know. Okay, there's more to this piece. Borrowing a pencil, but her name is Britta. She's 28, birthday in October. She has two older brothers, and one of them works with children who have a disorder I might want to look up. Oh, and she thinks she's going to flunk tomorrow's test, so she really needs to focus. Well, that cannot be an inspiring gesture. I am in a bit of a jam. The state bar has suspended my license. They found out my college degree was... 뭔가 지금 탁 느낌이 자고 싶은데 어차피 뭐 잘 수도 없고 비타민 먹으려고 지금 비타민 꺼냈거든요. 비타민 통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비행 가려고 챙기려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그냥 지퍼백에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이게 확실히 저는 그냥 잘 몰라서 대충대충 사는 타입이었는데 비타민도 같이 먹어야 뭐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먹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방금 먹은 거는 비타민 D3, K2 이거를 같이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말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랑 징크 이렇게 또 같이 먹었습니다.
배불러진 것 같아. 많이 자긴 잤는데 역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배고프고 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달에 이 뉴욕 비행이 지금 로스터 그 스케줄 받은 상태로는 이게 마지막 비행이거든요. 휴가가 있기도 하고 일단은 그 대기 스케줄 같은 캔뉴즈가 있고 백신을 또 이제 2차 접종을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휴가가 시작됩니다. 졸린데 그냥 TV 끄고 불 끄고 한 시간이라도 지금 누워있을까 아니면 뭐 누워있는다고 해도 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누워있을까 좀 생각 중입니다.